안녕하세요. 케아트 키아입니다. 오늘의 캐릭터는 바로 소닉 EXE입니다. 소닉 EXE는 소닉을 주제로 한 괴담을 배경으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알던 소닉 게임과는 다른 마치 해킹을 당한 듯한 소름돋는 분위기와 배경음 등 여러가지 공포적 요소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캐릭터입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해킹 이야기가 나와서 아주 좋은 광고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오늘의 영상은 로드 VPN의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치 추적 등의 사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VPN입니다. VPN은 기기와 인터넷 사이에 암호화된 가상에서 설망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IP 주소나 위치 등의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보안에 아주 탁월합니다. 로드 VPN의 장점으로는 60개국에 5,500개 이상의 최다 서버를 보유하고 보다 빠른 인터넷 속도를 느낄 수 있으며, 타 브랜드와는 다르게 동시 6개까지 다른 기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0일 내로 환불하시면 되니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케아트 채널 구독자 한정 할인과 2년 플랜 구매 시 1개월 무료 받으시고 얼마나 좋은지 경험해보세요. 먼저 뼈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오일 하나 뜯어서 머리 형태를 잡아줄 겁니다. 오늘의 주재료 슈퍼스컬피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감싸서 원형을 만들어줍니다. 통째로 만들어도 되지 않냐고 하시지만 나중에 원형이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호일을 한번 감싸줬습니다. 지금은 털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소닉은 큰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뼈대라고 해야 될지 털이 뭐인 건지 모르겠지만 참 매번 만드는 거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5분에 한번 구워집니다. 5분에 구워진 것은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 모양을 미리 스케치해주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유화 세척액인데 이것을 발라주면 클레이가 아주 잘 붙습니다. 클레이가 찌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형태를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다 보니 하트가 돼가네요. 살살 문질러서 한 형태가 돼야 됩니다. 볼륨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클레이를 덧대어줍니다. 소닉의 포인트인 미간의 인상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구워줍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소닉이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가져야 해서 귀를 좀 더 뾰족하게 해서 붙여줬습니다. 귓구멍도 이렇게 살살살살 파주시고, 입 모양을 만들어서 대략 붙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던 기본 소닉의 만들기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좀 다를 겁니다. 입안을 파주고 나중에 이 안을 색칠하기가 힘들어서 검은색 폴리머 클레이를 심어줬습니다. 이빨이 들어갈 구멍을 미리 뚫어줬습니다. 이것은 반투명 스컬피인데 이걸로 이빨을 만들 겁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방금 구웠던 이빨들을 모조리 심어줍니다. 형태가 잘 안 찌그러지는데 이 상태에서 입주름을 또 표현해 줍니다. 사실은 여기서 털을 붙일까도 생각했었는데 이 털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이번에는 조용을 할 겁니다. 굳어져 있는 것은 조용하기 어려워서 그 위에 또 클레이를 덧대어서 모양을 새겨줄 겁니다. 이렇게 스텐실 붓으로 새기면 잔털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위에다가 또 클레이를 붙여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새겨줄 걸 그랬나봐요. 슬라이스 치즈를 여러 번 올리다 보면 이렇게 또 살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털을 새겨줍니다. 촘촘히 새기다 보면 어느 순간 털 같은 느낌이 표현되는 것 같죠? 사실은 여기 위에다가 한 땀 한 땀 붙여줄까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아서 붙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새겨줬습니다. 좀 특유의 포인트로 얼굴에 흉터를 새겨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강도가 강한 미디움 그레이 스컬피를 콧구멍에 꽂아줍니다. 사실 이 캐릭터의 무서움보다 저는 오븐을 여러 번 굽는 게 되게 무서운데 지금 몇 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만드는 몸도 사실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배를 붙여주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한번 붙였다 떼줍니다. 그리고 등에 있는 털 두 개를 만들어주고 꼬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걸 연결시켜준 다음에 털을 새겨줍니다. 몸에 있는 털도 미리 새겨줍니다. 아까처럼 미리 붙이고 했더라면 아주 또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 작업하니까요. 또 스텐실 붓으로 잔털을 표현해줍니다. 자, 이제 신발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앞뒤로 붙여주고 간단한 신발 디자인이지만 바크를 놓쳐선 안 되겠죠? 소닉의 특유 포인트니까요. 바크를 만들어 줍시다. 간단하게 네모로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소닉 신발을 그 양말을 구겨서 신은 건지 모르겠는데 양말이 말려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나눠서요. 그 위에다가 손톱을 붙여줬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을 여러 개 붙이고 또 손가락을 연결한 뒤 손바닥을 붙여주고 손바닥 주름을 또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붙여준 다음에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몸이 완성됩니다. 또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제 진정한 공포는 또 채색이죠. 여러분이 보았을 때는 몇 분짜리지만 저에게는 사실 이게 몇 시간짜리입니다. 하얀색은 되게 여러 번 칠해야 되고 대신 색깔 있는 것은 한두 번만 칠해도 색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소닉은 특유의 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피 표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칠하기로 했습니다. 빨간색 눈을 열심히 칠해주고 UV 레진으로 눈동자를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끝에는 피가 묻혀있는 상태. 이 상태 너무 아쉬워서 장갑을 너저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눈. 그리고 피 흘리는 입. 그리고 피는 한 색깔이 아니죠. 좀 더 진한 빨간색을 칠해줍니다.
칼라클레이를 사용해서 바닥을 꾸며줄 겁니다. 뭉툭한 붓끝으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주고 털을 표현하기 위해서 집게로 여러 번 찝어줍니다. 그리고 피를 튀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튀겨주면 소니 EXE가 완성됩니다. 완성.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 ES의 이 피 표현이 한몫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닉 만들어서 좋아했다가 이빨 붙일 때까지는 그럭저럭 했는데 이 털 표현이 생각보다 어려웠네요. 맨날 붙이기만 해서 그럴까? 다음에는 털도 열심히 새겨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아트 키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